야, 아빠는 뭐해 먹고 살아요, 여러? 제이야, 예. 저 회사 직장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요, 와, 직장 갖고 아버지 양계 차린겨. 어? 안 잡니다. 머리 깎고 스림이나 되든지 하지. 이만한 끼로다가 뭐해 먹고 사는데요. 내가 끼 많다고요? 이 많지? 아닌데요, 근데요. 아이고, 숨은 게 있습니다, 여러. 그거 보고 뭐라 해야 되노? 내숨 따라가 가는 거지, 아빠야가. 부끄럼이 많아서 안 나서고 안 해서 그럴 거 있잖아. 시절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여는 울분을 다 어떻게 다 삭히고 있잖아. 부끄럼을 좀 많이 탄다고 해야 되나. 손건 야무지지. 할줄 아는 거는 많잖은 겨. 점잔다 해야 되나. 점잔해서 안 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여, 아빠야, 내 솔직하게 오늘 얘기 한번 해갖고 좀 까볼래요. 아버지 술 드시면 술버릇 괜찮나, 안 괜찮나? 저는 괜찮습니다. 본인 생각이지? 왠지요. 아. 내무고 친구들하고 숨어서 술을 밖에서는 멀쩡하지요. 집에 가면 괜찮아요. 집에 가면 바로 눈부 잡니다. 얘기도 하고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털고 사냐고요, 그래. 예? 친구들 앞에서도 점잔하고, 집에 가도 점잔하고, 어디 가서 풀고 사자고. 얌전한 게 부뚜막에 먼저 오르나, 혼자 하나. 아니지. 그럼. 나는 이제 볼링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면 그걸로 풀고 살아요, 그래. 예. 그래도 얘도 한량길에다가 진짜 대감이 어떠만한 줄에다가 이 시집에요. 대감줄이잖아요. 대감줄에다가 아빠에는 울분을 어떻게 풀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그 한량줄이 있다, 이 말이라. 나도 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춤을 배우든지, 뭐 노래방에가 노래를 부르고 살든지, 나도 끼가 있다, 이 말이라. 관광버스를 하든지, 뭐. 산을 타고 댕기든지. 나도 초성 좋고 있잖아요. 초성이 좋다, 이 말이라. 가수가 되든지. 그 옛날 그 시절에 그 아빠야도 뭐 음악하던 사람이죠. 그런 걸좀 하고 좀한 풍요를 좀 즐기고 살으셔야 된다, 이 말이라. 나도 한 세월을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도 지체 안에 마지노릇은 하고 살아라 하는 팔자라, 이 말이라. 나도 공부 많이 하고 나라에 녹을 먹고 살든지,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얘는 지체 안에 지체라도 장남 노릇하라 했단 말이라, 이 사주 팔자가요. 그러고 아빠야도 이게 그한 가지 기술은 좀 있어라 했는데, 재능은 많지만은 재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내가 일은 항상 막 부지런히 바삐 댕기는데 돈 벌어 다 뭐예요? 부모님 건사나. 지금 돈 여기든 막 나도 답답해가지고 예. 여기 살면은 돈 모을 시간도 없고 예? 돈 모을 시간도 없고 예. 뭐라? 그래도 돈을 이제 버리든지 예. 그 자리에서 막 쪽쪽 다 빠져나가 보니까 돈 팔자가 없다고요. 예. 열심히 살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고, 내가 볼때 아빠야 부지런해요. 맨날 그 쪼중거림으로 사는데, 종종거림 사는데도 돈 팔자가 없다고요. 벌은 쪽쪽 다 나가야 되고, 지쳐 마지노릇 해야 되고, 부모한테 했나.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썩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풍요를 많이 즐기고 살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기생집에 어디, 방석집에 가가 뭐, 일류 기생 끼고 놀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살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혼자 즐기고 살았나 무잖아요. 그 아빠는 도대체 뭐라고 살았길래 돈이 없냐, 이 말이야. 고생은 뒤따고, 이거 스님 팔자지요. 그게 내가 왜 그랬는가 말이지. 나도 답답해가지고 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릴 때부터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객체 생활하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고생을 생따지로 마야지요. 이제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 엄마 만나고 난 뒤부터는 좀 낫나 싶었는데 애 엄마 만나고 난 뒤부터는 또더 심해지는 거래요. 그게 계속. 차가 없어야 돼요. 그게 스님 팔자라고요. 이놈은 다 스님 마오나 가잖아요. 무소유도 아니고, 가지도 없고, 없어도 없고, 혼자 있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그렇다고, 이제까지 놀았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라요. 그러면, 내가 묻는 게, 밖에 친구들하고 있으면 술권자가 있냐, 말이야. 사람을 패가 돈 몰아줬냐, 이 말이라.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게 힘 빠진다, 이 말이라, 지금요. 본인들한테 힘도 한 개도 없어요.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됐는데, 이제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도, 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가 없다. 스님 붙으면 무소유도 있고, 산천 좋은 명기라도 받아놨는 게, 따끔 공덕이라도 있는데, 지금 몸부사자라 일한 거밖에 없어요, 지금 본인이. 그래, 없는데, 지금 그래, 뭘 봐줬고. 이제 그 정도로 인생을 살아버려서 뭐, 도가 터버렸는데. 근데 이제 왜 그렇다면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약간씩 좀 풀려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힘이 들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가슴이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요.
멍들었는 건 말도 하지 말고요.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뭐 봐줄 거요. 앞으로는 뭐 좀 나아지나 싶어가지고요. 아빠야는 이 정도 살아버렸으면 무당보다가도 더한 인생의 통달을 안 해버렸는겨. 야. 그 산전수전 다 겪어가 공중전까지 다 겪어왔고 이 보살은 이제까지 앉아가 점친 것밖에 없는데. 예, 어떻게 아빠야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날 이때까지 나는 이 사람만 결혼 안 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스님들은 따끈한 공졸이라도 있지 무소유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 거 맞다 이 말이라. 그죠? 그게 술권종이냐 묻잖아요. 사람이라도 때려 패으면 내 직성이라도 풀고 살았다 이거야. 그죠? 뭐 집에 결혼하고 그 집에 가서 진짜 술버릇이 있는지 없는지는 부인한테 물어봐야 될 일일 것 같고 본인은 뭐 말없이 자딱하지. 그 12월 8일 생이 제복이 없는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늦복은 있다 말이라요. 근데 본인이 이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또 부모님이 살아계셨다 하면 지쳐 맞은 노릇을 하라 걔가 부모님한테라도 갖다 바치는 것 같으면 받을 거라도 있고 사랑이라도 받았겠지 그죠?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너무 외롭고 지금 호련이 지금 뭐 저 세상 떠날라 하나 죽어볼까 살아볼까 지금 마음이 공허하다 말이죠. 마음이 공허하다. 내년 어떻게 보낼래? 예. 내년에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죠. 올해까지도 지금 올해도 겨우 지금 힘 버티기 지금 힘이 들고 마음까지 공허하다 이 말이래요. 공망이다. 이별에 백호살이 쳤다. 그 너무 지금 힘들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힘이 다 빠져버렸단 말이야. 이 사람이 힘이 지금 너무 지금 다 빠져 있는데. 지금 부부공도 별로 안 좋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앞전 분도 그래서. 예, 엄마가 계속 아프고 쓰러지니까. 예. 거기서 뭐 병원비도 막 깨지고, 돈 갖다는 없는데 대해서 병원비 다 깨지버니까. 없는 집고 저기 와가서 하면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보다 더 아픈데 뭐. 예, 내보다 더 아프거든요, 엄마가 지금. 그니까 그 100년 쳐다봐도 막 본인은 답답해요, 지금.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말해봐요. 뭐 본인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아 아프다 가지고. 예. 다 내 탓이고 내 죄고 뭐 어디로 가나 막 본인도 죽어볼까 살아볼까 간다고요. 그래 지금은 이제 와서 이제 산이 모산이 갈게 더 기가 막히자는 겨. 그죠? 사람 공대가 없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나 간다. 그 본인이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 힘이 빠졌다. 그래 자 12월 8일 생을 지금 이 대주로 지금 이 시대주 지금 쳐다본 게네. 이름자 바꾸는다고 그 팔자가 지금 뭐 어떻게 바뀌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작에나 뭐 어떻게 뭐가 있어야 살지. 한때는 그래도 가정 위해 갖고도 다 바치고 다 살아봤단 말이죠. 아팠는 지인데 이제 와서 산이 모산이 개뿔게네. 부부지간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힘들 때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땅에서는 지금 돌아앉아보고 뭐 아빠야 뭐 지금 골머리에 썩는 거지요. 죽어볼까 살아볼까 같이 죽어볼락 하는 겨. 이제 죽어도 면접지 아들 놔두고 왜 죽습니까? 아들, 그래도 아들은 다 캐놓고 뭐, 죽어야지. 죽으면 내가 혼자 죽는다고? 방금 뭐 이렇게 했는겨? 아닌데. 그만. 죽을 때, 이거, 죽더라도 애들 다 캐놓고 죽어야지. 그래도 그런 마음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또 대주님이 지금 내년까지 많이 힘들어요. 막바지로다가 대주님이 많이 지금, 인내를 많이 좀 더 하셔야 돼요. 인내를 조금 더 하시고, 옛날에 그래도 저 할머니 우때 그, 뭐, 정주 할머니도 두 분이지만, 당대 할머니도 두 분이거든요. 당대 때, 할머니 때, 그 집안 조상 내력을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예, 그 할머니 두 분이거든요. 할머니 때 두 분인데, 그 할머니 때 두 분 때 좀 많이 좀 빌으셔야 돼. 시주 공주를 빌고 살다가 그게 끊어진 거예요. 누가 다 없어진 거라. 그러고 아버지가 지쳐잖아요. 예. 아버지가 지쳐거든요. 원부리 쪽에 큰 집 뿌리는 좀 살죠, 그래도. 예, 예. 그죠? 예. 그 집에서 원래 시주 단자 내려왔던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작은 집 뿌리 쪽은 지금 조금 안 좋잖아, 지금요. 본인 집 뿌리 쪽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원부리 큰 집 쪽은 좀 살잖아요. 맞죠? 예, 예. 예, 그래. 그쪽에서 원래 할머니 뿌리가 두 분 뿌리라고. 원부리 쪽이. 그래서 거기는 시주 공줄에 칠성 공줄이 많이 빌어 내려왔던 집이라. 그 무지 할머니 계시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마음속으로 할머니 좀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원래 칠성이 많이 빌어야 되는 집이야. 본인이 왜 마누라 손잡고라도 절에 가면 칠성 같은 거 있어요. 절에 생수 한 병이라도 쌀을 한 봉지라도 사서 가셔가지고 칠성 공, 그 칠성당 가서 좀 빌으셔야 돼요. 근데 네. 우리 엠마가 보면은 제가 집에서 이제 딴 걸 믿고 있거든요. 딴 거 믿어도 뭐 그거는 여자는 출가를 했으면 이 시집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안락하대요. 내가 몇 번 가자 저 절에 가가지고 빌어 보자 갔기는 죽어도 안 갈라 가던데요. 그러면 본인이 뭐 진작에 났어야 되는데 그 엄마 고집도 뭐 은간하거든요. 그럼 본인 혼자 가셔야 되죠. 그거를 뭐 안 되는 거에 그거는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절에 올라가가지고 내 혼자서 뭐 절을 한번 하고 이제 마음으로 들고 한 번씩 내려오고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는 그 각자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엄마는 그 뭐 그 진정부리에 그 어떤 종교 쪽으로라도 그 사람이 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종교는 어차피 힘은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종교가 틀리다고 해서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어느 한쪽이라도 간절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두 분이 한 분을 따르셔야 돼. 그럼 아빠가 그쪽을 따르든가 그쪽에 엄마 이쪽을 아빠를 따라주든가 두 분이 합의가 돼야 돼. 근데 제가 집에서도 옛날에 그 제가 집에서도 보면 불터가 심해가지고 그 바깥에 가야 그 남자 화난 개그로 바꿔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알아보더니 뭐 그 자손이 없다 하면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저 집에도 이제 불터가 불터인데 남자 화난 개를 이제 그 바꾸는 바람에 이제 뭐 근데 아빠 다 그래 종교 팔려나 누구나 다 일어나 근데 가정 목적으로 가정을 잡아들어 여자는 가정에서 종교 팔란이 중요하지 처갓집에서 가정 팔란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기래 아빠는 그 들었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기래 처가 쪽에서 종교 팔란이 일어나는 거는 개무시하시면 돼요. 그거는 자 여자는 출가를 했으면 신랑을 따르면 돼요.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어쨌든 자기 진정의 정서가 지금 아랫대에서 종교 팔란이 남녀혈연계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엄마는 남녀혈연계 믿으시면 돼요. 그 부인은 근데 본인은 원래 그 처갓집이 나, 그 불교를 믿다 남녀 혈연계로 바꿨든 말든 그거 처갓집 쫓거라 거기 관여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거는 관여 안 합니다. 네네 그거는요 그 머리를 오늘부터 털으세요 그거를. 거기에도 꽂혀가 있으면은 분산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감정이 미묘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울분이 자기게 돼 있거든. 대주님이 왜 부모님 일찍 얘기했잖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서 들어오는 파장이 커요. 그래 일도 하는데 무리가 생기시니까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세요. 왜 스님은 무소유락했잖아요. 모든 거를 다 통달하고 받아들이셔야 돼. 마음의 짐도 다 이기셔야 되고 성인의 마음이 되면은 그런 걸 다 끌어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뱀띠시기 때문에 원래는 큰 나라의 갈록을 드셔야 되는 사주라 이 말이라요. 그리고 달을 보면은 그 대감님의 마음 또 포용력이 있으셔야 돼. 모든 걸 다 끌어안아야 돼. 그러니까 태어난 일수에는 엄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엄마의 품 안 모든 걸 끌어안으셔야 돼. 그래 내 안에도 다 그치면 안 돼. 끌어안아야 돼. 자식 같은 마음으로 끌어안으셔야 된다 이 말이라. 그 본인은 이 대주 말 그대로 대주라 이 말이라. 근데 단지 부모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내리 사랑이 없는지도 몰라 보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처 때문에 내면을 못 들여다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 그런 만큼 노릇해야 돼. 그래서 조금 본인도 상처가 깊어서 옹졸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있잖아. 더 큰 걸 놓칠 수도 있는지도 몰라. 그게 본인이 오늘에 가난한 이유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엄마하고 미묘한 감정 다툼하지 마요. 그래서 그 처갓집 족보는 개족보라 하는 거 알으셔야 돼. 내 말에 그런 말 예, 있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집은요. 어쨌든 그라던 선비집이에요.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에 중심지예요. 어디 김씨든지 상관없잖아. 그자 그리고 또 돈 주고 가장 쌍놈들이 살 수 있던 성도 옛날 양반님의 성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걔가 천천히 됐던 이시라 하더라도 뭐 어딘지 우리가 본을 다 어떻게 알아 저 선대 조상들 내력을 다 몰라 우리가 그때 그 사연은 설사 쌓는 성이든 원 자태의 양반님의 기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가 올라왔던 성이라도 우리 이시성이라 이 말이라 그러면 이 대감님들의 본이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아빠야는 을사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12월 8일 생인데 내 사주 그런 만큼 놓으셔야 돼. 그럼 오늘부터 가서 이제 뭘 생각하노 정신일도 하세요. 정신일도 하고 좀 강직하세요. 강인하세요. 마누라인데 와이프한테 백년공은 이 시집에 왔으면은 이제 내 본을 왜 이제까지 당신 말대로 살아보니까 안 됐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 한갑을
한갑을 밑전에 뒀단 말이지. 60하나는 한갑 성주거든요. 어른 성주라 이제. 어른 성주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밑으로 대물림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도 이제 부모로 올라가야 되는 성주인데 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시집에 시집을 왔으면은 대대손손으로 이제 내가 부모가 돼야 되잖아. 내려가면 한번 믿고 따라와 보든지 바뀌어보든지 안 되면은 놔두세요. 그 진정 본을 따라면은 죽어서 진정으로 가든가. 그것도 내가 여기서 뭐 한 달 전인가 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얼마 안 됐으면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했는데 그 뭐 그런 얘기 꺼내지 마라 딱 잘라가 얘기해 보는데 그 다음부터 말 안 했거든요. 그러고 안 되면은 대주님 소신 것만 하세요. 그냥 그걸로 더 이상 마찰 시키시면 안 되고 절에 가시면은 일요일마다 가시면은 매일 일요일마다 가세요. 그러고 행선지는 밝히지 마시고 좀 강인하세요. 좀 냉철도 하시고 그래가 매일 일요일마다 뭐 1년 내년까지 힘들다 계속 내년 후내년 뭐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맨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 월급에서 쪼개든 아빠야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서 그 같은 자리 가서 계속 그냥 그 할머니 그 깨우침도 올라 지혜도 올라고 계속 한번 좀 빌어보래요. 그래 올해 내년에 이 위기만 좀 넘기도 올라고 그래도 한갑 성주에서는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도와도 올라가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 이 아빠가 그래도 말년복순이 있어 할머니 주랑으로 가셔야 돼. 할머니가 도우셔야 돼. 조상에서 아빠가 이제까지 아빠 인력으로는 사주대로 다 해봤단 말이라 그죠. 나름은 열심히 살아보셨어요. 그래 마음이 너무 지금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딘가 위안은 두셔야 돼. 그래 지금 이런 데 와서 뭐 아빠하고 공덕 닦기도 힘이 들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내 허공절 있잖아요. 허공에 그 칠성각이나 삼신각이나 뭐 산신당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셔갖고 허공절에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갇히지 말고 울분 답답하잖아. 그죠? 그래 거 가서 아빠 이거 좀 속을 좀 터셔야 돼. 그 저도 뭐 애 앞에서 너무 울분 울고 밖에 가서 내가 술 먹고 뭐 울기도 뭐 차 안에서 이제 울기도 울고 그랬거든요. 아까 했잖아요. 답답해가지고요. 아까 했잖아요. 그 어디가 아프냐고요. 근데 운다고 답 없잖아요. 그 운다고 답 없어요. 운다고 답 없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산신각이나 칠성각 이런 데 가셔가지고 본인이 마음을 좀 다 잡으세요. 그래 본인도 하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 직성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게 그죠? 그렇게 이제 뭐 물론 울어본들 소용이 있겠나마는 거기서 이제 신에서 울리는 어떤 이렇게 내 신 중에 있는 있잖아. 신이란다. 이 소신껏 이 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좀 서름도 조금 토해내시고 본인도 하다 보니까 꼬라지가 나는 거지 쉽게 말하면요. 그러면서 지혜도 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면에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본인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울분의 서름 때문에 본인도 분명히 이 서인 같은 천인 같은 어떤 이런 마음에 포용력의 그 평정심을 본인이 잃어버려요. 포용력에 평정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 살기가 돋는단 말이죠. 그 살기가 본인을 채고 돈을 친다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한결같은 마음을 본인은 좀 새기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스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잘하다가도 그 만리장성 허물어 본다고요. 그래 그게 도끼가 살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셔야 돼. 그래가 그게 내년 고비를 잘 넘기시고 본인이 안 꺾이려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또 술이 깨거나 이러면 멀쩡하단 말이라요. 멀쩡히 돌아오면 후회할 짓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인이 술로서도 내 입으로 짓던 어떤 이런 그 살기가 도끼가 됐다는 걸 아셔야 된다고 그거를요. 그래서 그 본을 다시 한번 잡으시라고. 이때까지 술모도 남한테 그걸 실수한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예, 애엄마한테도 그냥 뭐 술 먹고 안 먹고 떠나가서 한 번씩 내가 탁탁 쏘거든요. 그 왜 그렇다면 답답하니까 탁 쏘는 거래. 그 애한테 볼 수도 없고. 그 잔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씩 탁탁 쏴 그렇지. 근데요, 원래 사람 감정은 드러내라고 있거든요. 그걸 드러냈고 싸웠다고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싸우고도 화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 속에다 그 무서운 도끼가 더 무서운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한번 했다고 삐집으면 애엄마가 나하고 말도 안 하고요. 근데 그 도끼가 더 무섭다고요. 그게 화기가 되고 울기가 돼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도끼 때문에 그게 살기가 돼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모든 화가의 원인이고 본인이 못 살게 된 원인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게 돈줄을 담아가 있어요. 본인의 그 습성이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그 도끼 화기를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누군가가 도와도 돕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왜 갔다면 우리 집에 이제 제사 지내러 안 간 지가 10년 넘었어요. 가세요, 이제 그것도. 그래서 제사도 가세요. 그것도 막, 그것도 애 엄마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거든요. 그 애 엄마 핑계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요? 애 엄마가 참여해가지고 집에 소문을 다 나쁘니까 참여해가지고 소문을 다 나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뭘 했다고요? 얼굴은 못 들어가지고 내가 못 갔거든요. 애 엄마가 뭘 했다고요?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요. 뭔 잘못했는데요? 그거 뭐라 캐도나 이제 남은 거 이제 좀 훔쳐가지고 엄마 얼을 하 힘들 적이야. 돈을 좀 맞춰가지고 훔쳤는데 그거 가세요. 그거 본인하고 상관없잖아. 그 이제 뭐 제사 전에 가야 되는데 형수도 뭐 딴 데로 이사 갚고 집도 모르고 이럴 때 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아무도. 아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본인은 그거를 다 도끼로 다 두셨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기를 다 빼냈어요. 네, 마음속으로 이제 다 간직하고 있죠. 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다 푸시라고요. 그 어디 가서 속을 다 푸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인도 본인이 끌어 안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주변에 그런 어떤 도끼, 화를, 그 원망을 다 푸셔야 된다고요. 본인이 그걸 사랑으로 다 감싸셔야 돼. 그게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진작에 났어야 되지. 지금까지 오신 이상은 그런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본인이 그 안 되는 이유의 그 탓을 지금 부인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이라 주변으로 다 돼가 있다. 본인 무서운 도끼가 문제라고. 근데 그거는 애 엄마도 잘못 아니고 내가 일단 처신을 내가 잘못해서 내랑 아니요 본인 탓 아니에요. 본인 탓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근데 내가 좀 똑똑했으면 이런 일 안 시킨다는 이런 생각 말거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그 사람의 뭐 무슨 어떤 병적인 거거든요. 그거를 병원과 치료하고 고쳐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100% 치유는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거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 상대방들도 법에 응징을 안 하셨잖아요. 다들. 저거를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고 이래 해야 되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다들 시시한 거예요. 그 부분이 본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방치한 거. 그게 부인한테 죄송해 미안해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법에 응징받고 처벌을 받도록 안 해주신 거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 죄는 죄잖아. 예, 맞죠? 예. 그거를 그때 당시 옹호하고 잘못되게 버릇에 길들어지도록 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모른다는 것에 대한 것만 잘못하게 바로 인식을 하셔야 돼 아버지.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걸로 본인들이 바로 본을 바로 잡으시라고요. 아셨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자녀까지 그 애 엄마 하는 거 비해서 다 갚았거든요. 한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제법 좀 해가지고요. 다 갚고 나니까 아빠야 힘 빠졌겠지 뭐. 근데 그거 빚을 왜 갚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못했는 부분은 법의 대가 처벌대로 했으면 됐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법의 대가에 책임을 졌으면 본인도 고생 안 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 사람만 지목했으면 됐다고요. 본인이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법의 절차대로만 하고도 어떠한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 부분만 본인들이 탓을 하셔야 되고 잘못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시고 그 원망의 대상만 세야 돼. 그게 뭐라요? 지금부터 부부 사이도 다 갈라지는 거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 아빠가 지금부터 다시 그걸 다 가다듬으세요. 그러고 약간의 보상심리 같은 거 가지시면 안 돼요. 본인이 죄책감 가질 부분이 뭔지 그거부터 똑바로 하시라고. 그리고 애 엄마가 그 약간의 뭐 이거 도덕적인 부분에 이게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엄마가 잘못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인 거는 여자들 왜 뭐 한 달에 한번 그거 할 때마다 도덕병이 돌 수도 있고 그게 습관적인 건지 병적인 건지 그것도 있잖아. 이 사람은 판결이나 치료도 이렇게 못 받고 있잖아. 이 사람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의적으로 그 부분만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판결은 법관이 내리는 거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그 본질을 바로 하시라고요. 그래 그 부분이 본인 때문에 잘못됐다 내가 방치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가인 본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근의적인 사람이지 그러다면
그거 판단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니까 내 아빠 분리하시라고요. 아버지 마누라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됐네 만에 막 판단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소유적인 거지, 그거는. 내 건의대로 아버지가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래, 이전에 와가지고 이제 그 입밖에 안 되거든요. 입밖에 안 된다고 아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속에 있잖아. 아버지 꽁하다고. 예, 속이. 맞습니다. 그게 건조라고, 그게. 그게 아버지 건조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못 사는 이유라고, 그게. 이걸 아빠 융화를 잘하고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아버지가 이 하나만 고치시면 이렇게 못 살 이유도 아니라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밖에 내보면 상대방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분 안 좋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방법을 모르는 거지. 밖으로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융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지. 대화법을 모르는 거고. 방식이 지금 잘못되니까 10년 동안 아버지가 골파고 살아가 고생을 하고 온 거야. 그때 당시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10년 동안에 아버지는 아버지들 힘들고 엄마는 엄마들 힘들고 있잖아. 주변의 관계가 다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온 이유야. 아빠 이건 있잖아. 이게 이제 무속 쪽에 이래 왔다고 해서 이게 상담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엄마 볼 때 이거는 귀신의 조화다. 이거는 건 아니야. 아버지 사주에 아버지 성격이 변형이 온 거야. 이게. 그러고 이게 진짜 도액이다 하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겁먹어 버린 거야. 왜? 아버지는 고든 사람이거든요. 고든 사람인데 내 아내의 어떤 이런 하나의 잘못이라 너무 크게 생각해버리고 아버지가 너무 지금 강하게 덮어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 엄마를 이 사회하고 고립을 본인이 다 시켜버렸어. 이 도액이 왜? 사람은 순간 잘못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도 있지. 이 사람의, 이 엄마가 가진 이 사람을, 한 사람을 두고 이 도둑질 한 부분만 잘못된 부분이지 이 한 가지가 나쁘다고 해서 열 가지가 다 나쁜 거 아니거든. 열 개 중에 한 개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다 열 개 중에 한 가, 열 개 중에 열 개가 다 나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도 내가 왜 그랬냐면은. 봐봐, 아버지 지금 인정하잖아. 안 나잖아, 대화 중에. 그때도 얘가 좀 애가 솔직히 너무 어렵거든요. 예. 우리 막내딸이야. 근데 혜석아,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생각했다고. 그 당시에. 근데 그 애가 혼자 있든지, 옛말에 산입에 거무질 안 친다 했거든. 그러고 그 애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있잖아. 그걸 받을 수가 있었지. 판사의 그 하애 같은 마음을 더 얻었을란지도 모르지. 초범이잖아. 쉽게 말하면 아버지. 예, 예, 예. 그 왜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냐고. 초범이었고 가족들은 절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절도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를 범죄자로 만든 거야. 그거 인정하셔야 돼. 그럼 그 애가 어렸기 때문에 그거 보고 특혜 카나 뭐라 카노 사면 카나 예, 특별 사면 예. 이런 걸로 엄마 아빠 있잖아. 그때는 또 아동 보호법이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애 때문에 엄마가 오히려 사면 받을 수 있었는 그런 기회를 이 사람이 잘못됐다 안 됐다는 그럼 옷에 도둑도 엄마 아빠 있잖아. 그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 있다. 뭐든지 간에 쌍방이다. 훔친 사람만 100%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나도 이걸 한 개 또 빼놨어. 순간 나도 없다 보면은 애 분유값이 만약에 없다. 엄마로서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나도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그게 나쁜 년이가 내가 그렇다고 내 도둑년은 아니다 이 말이라요. 아버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모성애가 다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그뭐 일시적으로 그 충동적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왜 도액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못 박아 놔버렸잖아. 그거를 서로가 지금 가슴에 다 품고 있는 거지. 아, 엄마하고 똑바로 해갖고 그거 하회부터 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엄마 마음을 풀어야 된다.